뽀로로의 집에 친구들이 모였어요.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다들 점심을 먹고 있군요. 와, 그럼 고기 말고 채소도 먹는 게 좋아. 자, 골고루 먹어야지. 맛있냐? 조금만 더 먹을까? 욕심꾸러기 같으니. 아, 잘 먹었다. 나도. 보비. 나? 보비, 엄청난 냄새야. 나 아니야. 어, 그렇다면. 그래요. 아직 응가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애를 써봤지만 여전히 응가는 나오지 않았어요. 나 손 좀 씻고 올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화장실에서! 화장실?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냄새는! 문 닫아! 이거 분명히... 크롱의 지독한 방귀 때문에 친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느새 밤이 됐어요. 크롱, 또 화장실 가는 거야? 크롱, 크롱, 괜찮아? 크롱. 크롱, 응가하고 싶으면 얼른 화장실 가. 크롱은 화장실 가는 걸 뽀로로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 그럼 자자. 잘 자. 아침이 됐어요. 여전히 응가는 나오지 않았어요. 안녕, 크롬. 뽀로로는? 뭐야요? 아직 자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에디네 집에 모여서 소풍 가기로 했잖아. 크롬! 뭐야요? 뽀로로와 크롬은 뚜뚜를 타고 에디네 집으로 갔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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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와 있었구나. 어? 근데 이게 뭐야? 크람? 뭐냐고? 잠깐만 기다려봐.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에디, 나도 해볼래. 이 똑똑박사 에디님이 만드신 거라고. 이번엔 네가 해봐. 이런 크롱에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크롱 왜 그래? 크롱 이상하네. 자, 이제 소풍 갈 시간입니다. 모두 타셨습니까? 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소풍을 가는 친구들은 모두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뱃속이 불편한 크롱은 신이 나지 않았어요. 다 왔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와, 맛있겠다. 저런, 크롱이 또 배가 아픈가 봐요. 크롱, 괜찮니? 그러게. 크롱은 은가가 마려운 걸 친구들에게 들키기 싫었어요. 크롱, 괜찮은 거야? 그래, 좀 이상해 보이는데. 또 은가야? 크롱은 정말 은가 대장이라니까. 크롱이 속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쩌죠? 이번에도 은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크롱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안녕. 난 은가 요정이야. 그런데 왜 울고 있어? 배는 아픈데 은가가 안 나온다고? 왜 그런지 알아볼까? 고기만 잔뜩 먹고 채소는 안 먹었구나. 그리고 은가가 마려울 때도 화장실에 안 가고 참았고, 그래서 지금 은가가 안 나오는 거야. 은가를 잘하는 건 어렵지 않아. 채소를 잘 먹고 은가가 마려울 때 바로 화장실에 가면 돼. 할 수 있겠어?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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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럼 난 이만. 크롱은 은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 크롱, 시원해?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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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를 먹네? 크랑! 크랑! 크롱이 채소를 다 먹었네? 크랑! 자, 이제 집으로 출발! 또야? 알았어! 에디! 왜? 크롱이 화장실이 급한 것 같으니까 빨리 좀 빠져! 알았어! 로디, 좀 더 빨리 가자!
친구들은 뽀로로의 집으로 함께 돌아왔어요. 드디어 크롱이 응가를 해냈어요. 크롱, 잘했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지? 크롱, 크롱. 그럼 안녕, 크롱. 응가가 나왔어? 잘했어. 걱정했는데 응가가 나와서 다행이야. 잘했어, 크롱. 이제 크롱도 의젓하네. 크롱도 이제 응가를 잘할 수 있게 됐어요. 축하해요, 크롱.